찍을 건데. 아니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 너무 정보가 없잖아. 정보 없어. 자기 소개나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고 21살 백하나라고 합니다. 끝? 네, 뭐 끝이죠. 네, 뭐 그냥 보통 남자랑 똑같이 운동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대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옷, 입은 옷이 이거 뭔지 설명 좀. 아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 오. 그리고 등번호도 그릴리시 10번. 야 멋있다. 아 근데 유니폼이 좀 멋있긴 하다. 아 이번 유니폼이 되게 별로였는데 사실 이게 저번 시즌 유니폼이거든요. 어. 저번 시즌 어웨이인데 이게 사실 제일 예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잘 뽑힌 것 같아요 사실.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인정. 왜냐면 이거 유니폼 색감이 이 그 버건디 색감 있잖아요 진짜 예뻐. 흰색에 버건디. 어. 좀 인정이고 뭐 클럽 월드컵 패치도 잘 붙어있고. 이거 저도 유니폼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이뻐가지고 한번. 가비 막힌. 혹시 뭐 축구 좋아하시고 그쵸, 게임 뭐. 좋아하시고 축구는 맨시티 팀? 그쵸 이제 오래 봤기 때문에 또 축구 그중에서 맨시티를 제일 오래 봤고. 아, 또 프리미어리그 또 좋아하시는. 그쵸 다른 리그는 사실 잘 챙겨보진 않아서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또 뭐 굳이 본다면 그나마 국가대표 경기 많이 보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아 최근 국대 경기 보셨는지 그 한국 팔레스타인전? 아 봤죠. 아 다 봤어요. 그쵸. 아 다 보진 않았고. 아, 이제 다 보지 않았고. 보다가 중간에 하차. 하차? 아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축구 얘기 싹 해봤는데 이제 또 최근에 발롱도르 그 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가 나왔는데 2003년 이후로 최초로 메시 호날두가 빠진. 아 굉장히 이제 올드 축구 팬 이제 그 21세기 초반 축구 보던 축구 팬들에게는 되게 가슴 아프죠. 특히 저 같은 바르셀로나 팬은.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발롱도르 이제 후보들이 아닌가 싶은 게 또 왜냐면 완전한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느낌이니까 또 발롱도르 후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해볼 주제는 이제 차세대 축구 스타 누군가. 메시 호날두를 이을 누가 될 것인가. 이제 1후보부터 우리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맨시티 팬이다 보니까 혼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긴 하지. 아무래도 뭐 혼란? 지금 이미 득점왕 두 번 연속했고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그리고 지금도 뭐 지금 이제 세 경기 했는데 세 경기 동안 두 경기에 이제 해트트릭을 했는데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것도 맞다. 그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그리고 그 홀란드가 헤드리 하고 나서 공에다가 아 나 헤드트릭 하는 거 지겨워 이거. 아, 좀 간지났어요 솔직히. 약간 싸가지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간지난다. 사인 이제 헤드트릭을 하면은 그날 경기 공을 가져가는데 그 헤드트릭 하는 주인이 그때 이제 각 팀 이제 그 선수들이 사인을 해주거든. 근데 이제 홀란드가 헤트트릭을 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팀 선수들도 지겨워하는 느낌이 있다. 뭐 장난이지만. 그치. 그럼 뭐 다음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음은 이제 라리가의 제 생각엔 벨링엄? 벨링엄이 좀 좋지 않나. 그치 이제 레알 마드리드고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긴 하지만 벨링엄은 확실한 그거다. 얘는 좀 친다. 라고 느낀 게 그 레알 경기를 보면 되게 벨링엄 중심으로 딱딱딱 축구가 돌아가는 느낌? 그치 이제 중앙에 있는 느낌이죠 확실히. 축구에 이제 혼란이 언급됐고 벨링엄이 언급됐는데 사실 둘은 포지션도 다르고 이제 사실 혼란이 공을 잡고 달려올 때랑 벨링엄이 잡고 달려올 때랑 둘 다 무섭지만 이제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성장할지 더 기대가 되고 벨링엄도. 사실 혼란이 잡고 이제 오면은 그냥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무섭고 벨링엄이 잡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모르겠는 거지 수비수 입장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은바페. 아 은바페 차세대 늘 차세대 언제나 차세대. 언제나 유망주. 정말 이제 오래 전부터 올라왔었던 사실 벨링엄하고 혼란도 물론 더 주목을 받았지만 은바페는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 맞긴 하지. 생각에 이 세 명? 아 그리고 비니시우스? 아 비니시우스? 아 뭐 많긴 하지 사실. 사실 다 레알이긴 하네 어떻게 보니까 또. 그러면 공격수로 해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 홀란드 벨링엄 뭐 홀란드 비니시우스 은바페?
아. 약간 공격수로 가야 되니까. 아, 메시 호날두 시대니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 명이 후보. 이제 홀란드, 비니시우스, 맘페로. 네. 근데 이 중에서 약간 홀란드가 좀 그 스트라이커니까 약간 다르지 않나? 결은. 뭔 느낌인지 알지 또. 이제 뭔가 확실히 힘은 홀란드가 제일 셀 것 같긴 한데 밀고 들어가는. 이제 은바페하고 비니시우스는 홀란드에 비해 어느 정도 창의력이 또 있지 않나. 뭐 아. 홀란드가 창의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포지션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홀란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건 없어서 이제 창의력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은바페랑 비니시우스가 좀 낫지 않나? 그런 느낌? 폴란드의 아쉬운 점이라 하면 솔직히 무결점이 많긴 한데 그치 국가가 아쉽다? 아, 아, 아. 노르웨이인 게 좀 아쉽다 노르웨이인 솔직히 게. 영국, 잉글랜드였으면 아, 챔스 우승이나 유로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커리어를 탄탄하게 아, 그 쌓을 기회가 있었겠지만 확실히 노르웨이가 뭐 지금 황금 세대긴 한데 노르웨이도 약하진 않거든 사실 폴란드도 있고 뭐 웨데고르도 있고 이번에 아, 그렇긴 하지 웨데고르도 있네 셀룰로트 있고 에이티 마드리드 있기는 그리고 이번에 도르트문트 수비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뛰는 이제 19살 윙어도 있어가지고 사실 아마 노르웨이 역대 중에서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데 그래도 확실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지 노르웨이는 그리고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는 내 생각 이 셋 중에서 좀 약하긴 한데 좀 약간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치 이게 포테인들이 다 아직도 그런 느낌? 그치 그치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은바페는 사실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어릴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왔던 선수고 이제 맨시티랑도 연이 있지 연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근데 뭐 AS 모나코 때도 잘했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 때도 잘했고 그리고 뭐 이제 레알 갔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라리가를 챙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에 좀 막히다가 이번에 세 번째 경기인가? 세 번째 경기에서 두 골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솔직히 은바페는 발롱도르 정도 하나 따지 않을까 유로나 챔스 우승 한번 겹치거나 월드컵이나 챔스 우승 그치 그치 이렇게 겹치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딸 것 같지 딸 것 같지 않나 발롱도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 은바페가 발롱도르 그러니까. 따는 게 근데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도 또 브라질이긴 한데 국가가 사실 밀리는 건 아니야 밀리는 앞에 둘에 않지. 비해서 근데 이제 워낙에 둘이 세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뭐 후보 얘기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손흥민의 향후 손흥민의 마지막으로 향후. 사실 근데 손흥민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사실 축구가 유망주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그냥 모든 리그 모든 팀의 평균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손흥민은 확실히 나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 그 팀에도 하지. 그렇고 그 선수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 플레이 스타일로 또 약간 몸 많이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치 그치 또 이제 수비 라인을 좀 격렬하게 움직이는 편이니까 그리고 그치 찢으려고 수비 라인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선수도 그렇고 뭐 팀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폼을 보면은 사실 토트넘에 이제 다른 윙어나 공격수가 들어오면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 확실히 못하는 건 아니야 사실 손흥민이 그때 그때 경기 보니까 좀 아쉽긴 하다 예전만 못하다 예전만 못하는 건 맞지 전성기 때만큼 오늘 하나씨랑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 축구좋아 하나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감 주면서 네, 뭐, 맨체스터 시티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게 잘 봐주시고 이제 이번 시즌도 트래블 가능성은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한마디? 맨시티 화이팅 한마디? 아 맨시티 화이팅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맨시티 화이팅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그릴리시가 자주 선발 경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 정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봤고 하나씨랑 재밌게 축구 얘기해봤고 여기 지금 원효대교인데 여기 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